왜 나와 있어? 엄만 몰라요. 내 꿈이 진짜 뭔지. 그럼 다른 꿈이 있어? 내 꿈은 유명한 합창단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의사 선생님들이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처럼 나도 내 노래로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주고 싶어요. 와, 정말 멋진 꿈이다. 진짜 진짜 멋지다. 독일 가서 멋진 단복 입고 으리으리한 데서 노래 부르는 건 관심 없어요. 내 노래가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내 노래를 불러주고 싶거든요. 이은옥이야. 너보다 두 살 어린 동생. 은옥이는 엄마가 안 계셔. 그래서 네 노래 들으면서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 생각해. 진짜 말 못해요?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좋아진 거야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강아지 같았어. 표정 보니까 나보다 널 더 좋아하는 것 같다. 네 노래 듣는 것보다 손잡는 게 더 좋나 보다. 은호가 오빠 해봐. 오빠. 그래, 잘했어. 잘한다, 우리 은옥이. 박사님, 이제 잠깐만. 친권 포기요? 은옥이 고모가 친권을 포기했다 아닙니까?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어요. 앞으로 은옥이 어떻게 할 거냐고. 그럼 은옥이가 고아가 됐단 말씀입니까? 네. 아니 어떻게 그딴 사람이 다 있어? 안 되는데. 그러면 안 되는데. 괜찮아?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? 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지? 실수, 변명, 그리고 뻥. 저 교수님한테 뻥 친 적 없는데요. 네가 여기 혼자 있다는 것 자체가 뻥이야. 아, 한 번만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? 그냥 넘어가 주면. 너 나중에 애들한테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집도이로 첫 테이블 대